인체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기체다. 같은 감기 증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원인과 증상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도 달라진다. 사상체질을 외형으로 구분해보자면 태양인은 목덜미와 어깨 부위가 가장 발달했으며 머리가 크고 발은 작다. 태음인은 얼굴이 큰 편으로 넓적한 사각형 얼굴이 많다. 그리고 이마는 대체로 평평하고 코가 큰 편이다.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을 가진 소양인은 날카로워 보인다. 똘똘하고 용감해 보이는 동시에 사나운 인상을 갖고 있다. 단정하고 온유한 인상을 주는 소음인은 얼굴이 길쭉하면서 구조가 작고 대체로 체격이 작은 편이다. 사상체질은 성격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세심한 성격의 소음인은 깔끔하게 정돈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 소양인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데 관심이 많고 주목받고 싶어 하지만 끈기가 부족하다. 반면 끈기가 강한 태음인은 대범한 성격이지만 일을 대충하는 단점이 있다. 또 리더십이 강한 태양인은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성향이 있다. 폐가 약한 사람은 태음인으로 분류된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잦은 편이다. 그리고 비장이 약한 사람은 소음인으로 분류되며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간이 약해 태양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잔병치레는 걱정 없지만 큰 병을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한 소양인은 방광이나 생식기 계통의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한다는 태음인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 태음인은 기본적인 체력이 강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 건강에 이롭다. 또 윗몸 일으키기 등으로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많은 체질은 소양인이다. 소양인은 너무 과도한 운동보다는 손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다. 또 하체가 약한 편이므로 하체를 단련시키는 운동이 좋다. 체력이 약한 소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면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상체의 근력을 발달시키는 운동이 건강에 도움된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의 운동법은 무엇일까? 체력이 약하지 않고 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는 태양인은 상승 기운을 끌어내리는 요가나 단전호흡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체질별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소음인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비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소화에 편한 음식이 도움이 되고 그 소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몸이 차지기 쉬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손발이 차지든지 이 배가 냉해지기 쉬운 그런 경향이 다른 체질보다도 그 소음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그 위나 장 기능을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래서 어떤 찹쌀이라든지 도마도라든지 감자라든지 파, 마늘, 생강, 고추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지 않은 정도로 적절하게 조미를 해서 드시는 것이 그 소음인한테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내 몸의 기능을 갖다가 그 순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인과 반대로 소화기관이 튼튼한 소양인은 위에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싱싱하면서 찬 성질의 음식이 적합하다. 태음인에게는 콩, 견과류, 해조류 등 호흡기와 소화기에 좋은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이 약한 태양인은 고기보다는 해산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체질별로 피해야 하는 식품도 있다. 소음인은 지방질이나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해야 한다. 반대로 소양인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 태음인에게 자극적이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해롭다. 또 태양인은 칼로리가 높은 고단백 음식을 피해야 한다.